왜요? 왜? 왜요? 왜? 왜요? 거기 가면 안 되는데? 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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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슈지 어떻게? 빨간 유지 줄까? 파란 유지 줄까? 에코다랑 유지 줄까? 휴지는 역시 사랑. 진마님에게 신세계를 선물한 차원 다른 휴지, 바로 이곳에서 생산됩니다. 친환경 제품을 생산하고 장애인 고용 창출도 실현하는 착한 기업인데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공장 제품에 대해서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잉크 냄새 안 나는 무형광, 무형광? 그런, 네,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친환경 제품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오. 풀을 사용하면은 이렇게 개뿔리가 안 되고 엠보로만 찍으면 이렇게 뜯으면은 확실히 저희가 친환경 제품. 이 얘기를 처음 들었는데 화장지 안에 이런 비밀이 있는 줄은 몰랐어요. 네, 오늘 또 뭔가 하나를 또 배우네요, 제가. 네네. 잘 노셨네요. 네, 오늘 하나를 뭘 배웠습니다, 제가. 네. 형광 증백제를 사용하지 않는 친환경 원단을 사용해 그야말로 정직한 화장지를 생산하는 건데요. 생필품이기에 깐깐하게 골라야 하는 법. 만드는 분들 역시 투철한 사명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일하신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11년 됐어요. 7년이요? 11년. 11년이요? 와, 완전 경력자네요. 네. 그러면 하면서 제일 보람이 느끼는 건? 야, 하루를 끝내는 거요. 아, 하루를 끝낸다. 네. 그래서 이런 여유로운 웃음이 나오는 것 같아요. 네. 오, 연구실이야, 뭐야, 이거? 정말 연구실을 방불케 하죠. 숙련된 장애인 직원분들이 생도와 원두를 구분하고 매의 눈으로 일일이 하나하나 불량 결점들을 선별하는 과정입니다. 신선한 생도로 로스팅까지 완벽하게. 로스팅 원두는 특별한 곳으로 간다고 하는데요. 아메리카노. 아, 직접 내려가야 되는 짠. 진짜 맛있어요. 원두가 쓰지도 않고요. 잘못 로스팅된 데는 그런 말 있잖아. 칸맛. 칸맛. 네. 칸맛. 칸맛. 그 칸맛이 있는데 얘는 진짜 부드럽고 고소해. 맞아요. 고소해요. 커피 한 잔 마시면 그 있잖아. 이 집 맛있는 커피다. 딱 먹었을 때 이 집은 맛있는 커피다. 검증된 맛으로 많은 분들에게 사랑받고 있는 카페. 역시 직접 로스팅 생산한 원두를 사용하는 것이 그 비법인데요. 바리스타 교육을 받은 장애인 직원분들의 센스도 한몫한답니다. 아, 여기 커피숍은 굉장히 친절하고요. 또 그리고 커피도 딱 입맛에 맞게 해줘요. 연하게 원하면 1.5샷, 진하게 원하면 2샷. 이제 다 너무 친하다 보니까 오시면 다 알아요. 특히 그 카페는 커피가 일단 맛있어야 되잖아요. 커피가 고소하면서도 타지는 않았는데 그 잘못 갔다라는 그 향미가 느껴져요. 네네. 제일 맛있고 가격도 저렴한 편이고 해서 저는 만점 주고 싶습니다. 커피 맛은 우리가 책임진다. 다음 도착지는요. 이곳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에서는 커피 원두 로스팅 생산뿐만 아니라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도 하고 이렇게 커피 머신 렌탈 서비스 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차 한 잔이 선물하는 휴식과 힐링의 시간, 직업에 대한 사명감으로 편의와 믿음까지 선물하고 있네요. 그 소문으로 듣기에는 우리 선생님께서 집에서 텀블러에 얼음을 가득 채워가지고 집에할 때 커피를 채워간다는 소문이 있던데요. 아, 누가 해요? 좋은 점, 이게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은 주기적으로 관리를 해주시니까 저희가 이제 뭐 고객님들한테나 저희 직원들도 다 커피를 여기서 뽑아 먹는데 일단 주기적으로 청소해주니까 위생적인 면에서 가장 네, 관리가 잘 되는 것 같고요. 청소를 또 자주 하니까 커피 맛도 좀 다른 것 같아가지고 네. 관공서 이제 구명권까지 왔는데 정말 커피 이렇게 맛있을 수 있나
제가 생각했어요. 맞아요. 커피 최고였습니다. 맞아요. 커피 한 잔도 정말 감사한 그죠? 마음으로 먹어야 돼요. 그렇죠. 이거 있잖아. 커피 한 잔 할래요? 커피 한 잔 할래요? 어 그래요. 우리 커피 한 잔 하러 가요. 가자. 아메리카노.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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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탐나는 소비생활 오늘의 두 번째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이 특별한 빛깔로 맞이하네요. 제주의 바람과 햇빛, 공기와 물, 그리고 풋감이 어우러져 탄생한 빛. 이곳은 간물 염색을 통해 다양한 성과와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팀장님 여기 보니까 가로 물들이 있는 것 같은데 자세하게 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간물 염색 위주로 좀 친구류랑 이제 소품류 이게 소품 중에도 이제 가방류 좀 많이 좀 제품 생산하고 있는데요. 아. 여기는 보통 이제 대부분 잔디밭 그런 데서 이제 발색을 많이 하시거든요. 대부분. 네. 근데 저희는 그 밖에 이제 돌아다니는 개들, 그나 아. 벌레 그런 거에 조금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그 줄에다가 와이어 줄에다가 이렇게 널어가지고 발색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한 땀 한 땀 정성을 들여 만들어가는 갈천 제품들. 일상에서 유용하고 쾌적하게 사용할 수 있는 다양한 천연 웰빙 제품을 생산, 판매하고 있는데요. 요즘 인기 만점인 갈천 마스크뿐 아니라 침구류와 다양한 소품까지 못 만드는 제품이 없어 보이네요. 섬유사업팀의 베테랑 직원 선실님. 장시간 앉아서 해야 하는 작업이지만 일에 대한 보람과 즐거움이 있어서 고됨도 금세 싹 가신다고 하네요. 선생님은 일하면 어떨 때 제일 보람을 느끼세요? 일할 때요? 우리 제품이 밖에서 보일 때. 아, 그죠. 네. 그때가 진짜 제일 보람이 있을 것 같아요. 어디서 보통 보셨어요? 이런 제품을? 그러니까 아, 이거 말고 네. 그냥 소품 같은 거 있잖아요. 가방 아, 같은 거나 그런 거 보일 아, 때. 선생님 그러시면은 네. 타 제품과 다르게 우리 제품의 자랑, 우리 제품 이런 게 좋다. 바느질 잘해요, 우리는. 아, 바느질. 네. 바느질 꼼꼼해서 잘해요. 예뻐요. 아, 마무리가 확실하다. 네. 앞으로도요, 좋은 제품, 꼼꼼한 제품 만들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잘 부탁드립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섬유 제품, 침구류, 갈로, 그리고 가방, 이런 섬유 제품 만들고요. 토너 카트리지에서 복사기 안에 들어가는 그 잉크 종류 만들고, 또 복사용지도 만듭니다. 저희 고객 중에는 10년, 20년 장기 고객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품질로 보답하려고 많이 애쓰고요.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래오래 사랑해 주시는 고객분들이 많으세요. 여기가 여긴 어디예요? 되게 알록달록 예쁜 게 많아요. 네, 여기 보니까 옷도 판매를 하고 액세서리도 판매를 하고 이불도 친구도. 판매하고 단물 세트 이런 데 있잖아요. 맞아요. 진짜 그런 데 같대. 너무 예쁘다. 커튼도 간물을 다 입혀가지고 여기서 근데 듣기로는 패션쇼를 했다고 저 들었거든요. 네. 패션쇼요? 네. 그 가룩 같은 경우는 그 보는 거랑 입어보시는 거랑 굉장히 많이 달라요. 예, 네, 그래서 이제 입어보시라고 이왕 오신 김에 그래서 한번 예, 연출했던 적이 있습니다. 좀 옷을 입어볼 수 있을까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어디서 제일 어디 보고 있어요? 제일이에요 이거? 그냥 하세요. 아, 아 다리 아파. 아, 아, 예전 같지 않네요. 다시 탐나는 소비생활. 여러분들 그리고 오늘 이벤트 있어요. 이벤트 에코백. 자 이벤트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벤트 있어요. 오늘 에코백 다섯 분한테 이벤트 해드리고 있거든요 지금. 그 초벌 염색한 이후로 발색 작업해서 물에 적시고 널기를 반복해야 된대요. 몇 회 정도 해야 이쁜 색깔을 얻을 수 있을까요? 자, 펭수연님 2번, 한영님 2번, 꽃담님 3번, 나와 약속 2번. 자, 여기 정답이 있어요. 자, 정답은 몇 번인가요, 팀장님? 3번입니다. 3번, 꽃담님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나도 몰라. 자, 캡처하시고요. 1대1에 문 남겨주시면은 저희가 배송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 한번 착용해봐도 네. 되는 건가요? 이렇게 목까지 다 가릴 수 있는 디자인이고요.
여러분 이거 진짜 요즘같이 햇빛 세고 더울 때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진짜 여기 이렇게 햇빛 많이 받으면 여기 주근깨도 막 생기고 막 그러잖아요. 이 목까지 다 탈 수도 있고. 근데 이거는 지금 숨 쉴 때도 힘들지 않고요. 진짜 이게 너무 얇아서 되게 시원해요. 마스크처럼 이렇게 답답한 그런 게 없어요. 너무 좋아요. 정말 장인의 한땀 한땀 이렇게 해서 만든 제품들입니다. 그래서 시중에 어떤 제품들과 비교해도 손색이 없고요. 바느땀 일단 옆에서 제품이랑 디자인 면에서도 뭐 타사 제품보다 훨씬 맞아요. 훨씬 월등하다는 거. 탐나는 탐나는 소비생활.